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과목 방지 기술 볼 텐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방지 기술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 그러면 우리 개론에서 이제 대기오염 물질을 배웠죠. 대기오염 물질이 입자상 물질이 있었고 먼지, 그다음에 가스상인 물질이 있었어요. 그럼 이 대기오염 물질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지 기술에서는 이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입자상 물질, 먼지를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걸 우리가 집진시설 혹은 집진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진장치는 먼지를 제거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스상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흡수법, 흡착법. 그다음에 어떤 거는 산화시키고 어떤 거는 연소시키고 어떨 때는 환원을 시켜서, 그래서 산화환원법. 요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가스상 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거하는 요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요 3과목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장에서 4장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1장에서는 입자랑 집진의 기초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 그 대기에도 대기기사 혹은 대기산업기사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 집진장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집진장치는 먼지를 제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지 입자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먼지 입자를 어떻게 잡는지, 그 기초적인 내용을 1장에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자상 물질, 먼지 제거하는 걸 집진장치를 2장에서 배울 거고요. 3장의 유해가스 및 처리, 여기에서 이제 가스상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그러니까 흡수, 흡착, 산화법으로 볼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물질별로, 가스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가 삭스라던가 낙스 이런 거를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별로 또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하는지 그 내용을 3장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소에서도 봤었지만 연소에서도 환기 통풍이 있었는데, 요 3과목에서도 환기 통풍이 나와요. 그래서 4장에 좀더 환기 통풍에 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 장으로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요번 시간에는 1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장에 입자 및 집진의 기초가 나오죠. 1장에서는 우리 먼지 잡는 시설이 집진장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집진장치에서 먼지를 어떻게 잡을까요? 그 먼지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먼지는 우리 볼 필요 없고요.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를 없애야 돼요.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요? 바닥에 가라앉히면 되겠죠. 그래서 이떠 있는 먼지를 가라앉히는 게 결국에는 집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먼지를 바닥에다가 가라앉히면 이렇게 모이죠. 그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먼지를 한 곳에 모으면 또 먼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서 챕터 1에서는요, 지금 뭘 배울 거냐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먼지에 작용하는 힘을 볼 거예요. 그래야 그 힘을 봐야 이렇게 먼지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이제 우리가 집진 장치에서 얼마나 집진이 되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집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게 이제 결국에는 집진율, 제거율, 처리율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진 장치의 제거율에 관해서 이제 챕터 2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챕터 1 볼게요. 입자와 입경 문구. 여기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먼지에 작용하는 힘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입자 동력학의 입자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는 요 입자가 먼지예요. 먼지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자,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 그러면은 뭐부터 작용할까요? 당연히 어떤 거든 지구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중력의 힘을 받죠. 그래서 먼저 중력의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럼 중력만 받으면 먼지가 그냥 가라앉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반대되는 반대 방향으로 또안 가라앉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부력이고, 또 하나가 항력이라고 그러죠. 마찰력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향을 이 아래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보면 지금 중력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부력과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이 외력인데, 그냥 아무 힘도 없으면 이게 중력이 돼요. 그래서 중력, 외력에서 부력과 항력을 뺀 만큼이, 그 힘만큼 어떻게 될까요? 입자가 이제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힘이 입자의 원래 먼지에, 그러니까 아무런 우리가
원래 공기 상태의 먼지에 이렇게 세 가지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지를 어떻게 제거한다고요? 가라앉혀서 제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라앉을까요? 아까 우리 지금 봤잖아요. 먼지에 어떤 힘이 작용해요? 중력 작용하고 부력과 반대 방향으로 항력이 작용하는데 마찰이요. 자, 그러면 이 부력과 항력보다는 중력이 더 커야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이 더 커야 먼지가 가라앉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력을 좀 더 잘 받아서 이제 가라앉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가라앉는 속도가 뭐냐면 우리가 침강 속도라고 합니다. 침강 속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집진 장치가 여섯 가지가 있어요. 뒤에서 또 할 거지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중원에 관우가 세여자랑 전쟁해요. 그래서 중간은 세여전이에요. 중력, 관성력, 원심력, 세정력과 전기 집진 장치 이렇게 여섯 가지 있거든요. 요 순서대로 처리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은 세어져 외워주세요. 자, 그럼 요때 중이 뭐냐면 중력이고요. 원도 원심력이에요. 둘 다 힘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입자에 작용하는 힘 보면은 외력 빼기 반대 방향의 힘, 부력과 항력 혹은 마찰력을 빼준 게 이제 실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외력이 중력에서는, 중력 집진장치에서는 중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심력 집진장치에서는 원심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장 우리 많이 보는 게 중력 집진장치에서의 종말 침강속도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중력 집진장치에서는 입자에 어떤 힘이 작용하냐? 그러면은 외력이 중력이 되니까 이 중력, 부력, 항력만 작용하는 거예요. 자, 요 각각의 힘 크기를 볼게요. 자, 요 내용은 여러분 필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1차 필기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요. 가끔 2차 실기 시험 가서 요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혹은 뭐 그 종말 침강 속도를 유도화라고 해요. 그때 요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중력이라고 하면 우리 F는 mg죠. 그죠? 우리 힘은 F는 ma인데 우리 중력 가속도니까 a가 g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력은 F는 mg입니다. 근데 요 m이 질량이죠. 자, 질량은요. 밀도 곱하기 부피예요. 왜 그래요? 우리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에 관해서 정리하면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죠. 그래서 밀도 부피에다가 중력가속 g를 곱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동그란 입자 먼지는 구잖아요.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제곱이에요. 세제곱이에요. 근데 요거를 r을요. 우리 직경 D로 바꾸게 되면은 직경 D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R은 2분의 D죠. 그래서 3분의 4 파이 2분의 D에 세제곱해서 정리를 하면 자 6분의 파이 D에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피가 얼마냐면은요. 6분의 파이 D에 세제곱이에요. 9의 부피가. 요거를 넣어서 이제 밀도랑 중력가속도를 가지고 정리를 했더니 6분의 파이 로 D의 세제곱 G 되는데 요때 D가 뭐냐면 우리 방금 뭐 어떤 거예요? 먼지죠. 그래서 먼지에 직경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부력이라는 거는요. 어떤 힘이 있으면 그 힘에 이제 부력은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이 밀도, 이 먼지의 밀도 때문이 아니고 이 먼지가 어디 있어요? 공기에 있죠. 그 공기 중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똑같이 중력하고 똑같아요. 6분의 파이 로의 D의 세제곱의 G인데 요때 그 보시면은요. 여기 밀도가 있죠. 밀도가 중력은 누구의 밀도면 먼지의 밀도예요. 근데 부력은요. 이 밀도가 누구의 밀도냐면은 공기 혹은 가스의 밀도가 돼요. 다르죠. 부력과 중력은 이것만 차이납니다. 밀도가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항력이라고 하면 마찰력은요. 3파이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점성계수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네, 입자의 직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입자 침강 속도는 어떻게 되냐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힘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힘을 합쳤더니 힘이
0이더라. 합력이 0이더라. 즉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F는 ma인데 힘이 0이면 질량이 0일 수는 없잖아요. 뭐가 0이에요? 가속도가 0이죠.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무슨 운동? 등속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요 먼지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지금 똑같이 작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먼지에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운동으로, 그러니까 층강속도만큼 얘가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층강속도를 우리가 지금 이 중력에서의 층강속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중력이 중력에서 부력을 뺀 게 합력이랑 같더라.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힘을 합쳤더니 0이더라.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우리 중력은 얼마라 그랬어? 6분의 파이. 그다음에 입자 밀도에다가 그다음에 직경의 세제곱이었고 그다음에 부력은요. 똑같이 6분의 파이인데 이번에는 가스의 밀도에다가 먼지 직경 세제곱이었죠. 그죠? 그리고 합력은 얼마예요? 3파이 뮤 VD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형태가 같으니까 뭐만 달라요? 밀도만 다르죠. 그래서 밀도만 이렇게 괄호 안에 놓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뺄 수 있어요. 여기 G도 넣어야 되겠죠? 네, G도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구하는 건 요 입자의 속도. 요게 입자의 층강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속도, 입자의 층강 속도니까 V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입자의 속도니까 VP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럼 그거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파이는 같으니까 약분. 그 다음에 D 하나는 세제곱이고 하나는 있으니까 이거 제거하면 D의 2승만 남겠네요. 그럼 V에 관해서 정리를 하니까 18 뮤분의 D제곱 그 다음에 로 P 빼기 로 G의 G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식이냐면 스토크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스토크식 그러면은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즉 먼지에 작용하는 힘이 합쳐서 이제 평형을 이룬다. 0일 때의 층강 속도. 그거를 우리가 스토크식이라고 그러고 스토크 속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요 식 가지고 여러분 계산하는 거 잘 나오니까 우리 중력 집진 장치에서 이제 층강 속도는 요 스토크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 원심력 집진장치에 작용하는 힘을 볼게요. 자, 원심력 집진장치에서는 중력이 아니라 외력이 뭐가 작용하냐면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심력, 부력, 합력을 볼게요. 자, 그러면은 원심력은요. 자, 요게 원심력이 뭐냐면은 우리 요게 뭐냐면 이제 원심력이라는 거는 요 원이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힘이잖아요. 요게 원심력이에요. 그래서 원에 반지름이 있겠죠. 그 반지름이 R이에요. 그래서 R분의 MV제곱, 요게 원심력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 M이 나오잖아요. M이 뭐라 그랬어요? 질량이라 그랬죠. 그럼 질량은 네, 밀도 곱하기 부피인데 역시 밀도, 입자의 밀도에다가 부피는 6분의 파이 D의 세제곱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원심력은 R분의 mv제곱 R분의 로 6분의 파이 t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v제곱 이렇게 붙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이제 6R분의 파이 로 그 다음에 D의 세제곱, V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력은요. 우리 앞에서 중력에 대한 반대인 부력 하면은 이제 우리 중력에 관해서 밀도가 뭐만 바뀌었어요? 먼지 밀도가 기체, 그러니까 공기의 밀도로 바뀌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심력에 대한 부력도 똑같은 이제 원심력하고 똑같은 형식인데 뭐만 다르냐면 밀도만. 먼지 밀도가 아니고 기체, 그러니까 공기의 밀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찰력, 합력은 똑같아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3파임 UV, D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역시 요 세 개의 힘이 이제 평형이다. 합쳤더니 0이다 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먼저 원심력, 그러면은 원심력 빼기 부력이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면 합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시 요 식으로 우리 중력할 때 똑같은 식으로 우리 침강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원심력 빼기 부력하니까 우리 앞에서 계산한 걸로 보니까 역시 밀도만 다르니까 입자밀도 빼기 기체 가스 밀도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항력은 똑같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요. 요 입자의 속도예요. 그래서 VP에 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파이 파이 약분되죠. D 하나 약분되네요. 그래서 여기 제곱됩니다. 나머지는요. 다 살아나죠. 그래서 보시면은 네, 18 그 다음에 뮤 R. R은 여기 있죠. 분의 D의 제곱 그 다음에 입자 밀도 빼기 기체 밀도 그 다음에 V제곱이에요. 자, 요거는 입자의 침강속도 입자의 속도고요. 이 V는 뭐냐면은 자, 여기 지금 나오죠. 교재에 보시면은 네, 유체의 속도입니다. 가스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심력의 침강 속도는 우리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좀 내용이 쉽진 않았죠. 이게 먼지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력이나 원심력 집진장치를 통해서 먼지를 가로앉히려고 하니까 요 침강 속도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침강 속도가 클수록 더 잘 가라앉겠죠. 더 잘 가라앉으니까 뭐 되겠어요? 먼지는 가라앉아서 제거한다 그랬죠? 잘 가라앉으니까 한마디로 집진이 잘 되는 거고 제거가 잘 되는 거예요. 먼지 제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진율 높아지고 제거율 높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침강 속도를 키워야 먼지가 잘 제거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4번에 보시면 입자의 침강 이론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가끔 기출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자, 면적이 클수록 속도 제곱에 비례하여 항력이 증가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자, 우리 항력이 있어요. 마찰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항력은 어디에? 입자의 상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대요. 그 다음에 이 항력은요. 어디에 또 비례하냐면 항력 계수에 비례해요. 그리고 우리 측류라고 하면 흐름에서 이제 측류가 뭐냐면 일정한 흐름을 측류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앞에서 봤던 침강속도가 제가 침강속도 스토크식이라 그랬죠. 스토크 법칙을 따르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측류 상태 즉 스토크 법칙에 따라서 항력계수는 우리 레이놀드 수 분의 2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나오면 요거 가지고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입자에 작용하는 힘, 먼지에 작용하는 힘 봤고요. 그 다음에는 요 입경의 분포 볼게요. 이제 요 내용은 여러분 어디서 했냐면 개론에서 우리 공기역학적 직경, 스토크 직경, 광학적 직경 봤었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직경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나눌게요. 자, 우리 스토크 직경 그러면은 원래의 먼지랑 뭐랑 밀도랑 뭐가 침강 속도가 같은 입자의 직경이고 공기역학적 직경은 밀도는 1이라고 보고 원래의 먼지랑 침강 속도만 같은 해였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건 공기역학적 직경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광학적 직경은 먼지가 있을 때 먼지의 그림자의 면적을 측정을 해서 보는 건데 회력경 그러면은 자 그림자 이렇게 나왔다. 그럼 가장 긴 먼지의 가장 긴 부분의 선을 우리가 회력경이라고 하고 마틴경은 이걸 2등분 면적을 2등분 했을 때 그 2등분한 선을 우리가 마틴경이라고 그랬고 투영 면적경은 이 먼지 이제 울퉁불퉁하게 생긴 먼지랑 같은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을 이제 투영 면적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같은 먼지라도 페렛경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투영 면적경 등가경 그 다음이 마틴경 이 순서대로 직경이 커지더라 그죠? 페렛경이 제일 크더라 그렇게 봤어요. 거기에다가 몇 가지 직경이 더 있어요. 자, 요거는 차이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중앙입경 그러면은요. 최상곡선 그럼 요런 거예요. 먼지가 있으면 그 먼지에도 먼지 입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애는 큰 애가 있고 어떤 작은 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얘는 1등, 얘는 100등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애 봤더니 그 50등짜리 이거의 직경을 우리가 중앙입경이라고 최상곡선에서 이제 50등짜리 절반 이내의 입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수율 평균 입경은요, 입경을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수로 나누는 거고요. 기하 평균 입경 그러면은 로그 값이 들어가요. 대수 분포에서 50% 입경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중앙 입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일반 수에서 1에서 100 사이에 50등이었는데, 이제 기하 평균 입경은 여기에다가 로그 값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값을 붙였을 때에 절반의 입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 직경 그러면은 얘를 직사각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단면을. 뭔지 직사각형 모양이다. 그러면은 직사각형에 네, 가로 곱하기 세로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요? 가로 더하기 세로분의 2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게 상당 직경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개론에서 배웠던 스토크 직경, 공기의 거직경, 광학적 직경이 가장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계산하는 것보다는 네,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만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먼지가 이렇게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애,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더 큰 애도 있고, 그러면 이 모여있는 먼지를 이제 직경의 분포를 해석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로진 램용력 분포예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체장 분율이 있고요. 체압 분율이 있어요. 지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먼지가 모여 있으면 제일 작은 애부터 큰 애까지 이렇게 입경 순으로 등수 매긴다 그랬죠. 그러면 1등부터 제일 큰 애 100등까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애를 딱 찍었어. 임의의 입경을 찍었어요. 얘가 DP예요. 그럼 얘보다 큰 애가 전체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30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보다 더 큰 애가 70명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최상 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임의의 입경보다 더 큰 애가 70%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 분율 그러면 더 큰 애, 큰 입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어떤 입자보다 더 작은 애의 분율을 최하 분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하니까 작은 애죠. 그래서 얘는 작은 입자예요. 자, 그래서 최상 분율은 입경, 임의의 입경보다 더 큰 입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최하 분율은 작은 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최상 분율이 70이면 최하 분율은 30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 100에서 요 최상 분율을 빼주면 최하 분율이 됩니다. 얘가 뭐고? 최상 분율이고, D가 최하 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 커닝맘 보정계수, 얘가 시험에 가끔 나와요. 자, 얘는요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떨 때 보정을 하냐면 입자가 너무 작을 때, 입경이 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애를 보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애는 항력이, 우리 앞에서 스토크 법칙, 그러니까 스토크 법칙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작용하는 힘이 중력, 그 다음에 부력, 그 다음 항력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정하고 푼 항력보다 실제 항력이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어떤 게 더 작을까요? 입자가 더 작은 애가 실제 항력이 예상치보다 작다 보니까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커닝엄 보정계수는요 항상 1보다 커요. 그런데 어떨 때일수록 보정을 더 많이 해줘야 되겠어요? 입자가 더 작을수록, 그러니까 미세 입자일수록, 직경이 더 작은 애일수록 보정을 더 많이 해줘야 되니까 이 커닝엄 보정계수 값이 더 커지게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한 문제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잘 정리해주세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진비중과 겉보기 비중이 있어요. 진비중? 겉보기 비중? 비중은 뭐예요? 밀도죠, 결국에는. 근데 진짜 밀도가 있고 겉보기 비중, 가짜 밀도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솜이라고 해봅시다. 솜도 어떻게 보면 먼지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솜이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의 솜의 뭐냐면 부피예요. 그러면은요, 이 솜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솜 그냥 와서 부피 재고 그 다음에 질량 재면은 부피분의 질량 하면 뭘 잴 수 있어요? 밀도를 잴 수 있잖아요. 근데 솜 여러분 빈 공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솜이라고 하면은 진짜 솜, 리얼 솜이 있고 진짜 솜이랑 그 다음에 그 솜과 솜 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합쳐져서 우리가
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보기 밀도는요, 이 솜의 부피분의 솜의 질량이에요. 근데 빈 공간은 질량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에는 그래서 전체 솜의 부피분의 전체 솜의 질량, 요게 겉보기 밀도입니다. 근데 이 솜을 빈 공간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막 이렇게 해갖고 부피 작게 아예 빈 공간 없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아지겠죠? 빈 공간이 솜은 되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짜 빈 공간 하나도 없다면 리얼 솜, 진짜 솜이에요. 그죠? 빈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면은 이 진짜 솜의 진짜 솜의 부피분의 진짜 솜의 질량이나 진짜 솜의 질량이나 그냥 솜의 질량이나 똑같겠죠. 저 요게 뭐냐면 진밀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때문에 차이 나요? 겉보기 밀도와 진짜 밀도는 요 솜의 부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쪽 솜은 뭐가 있어요? 빈 공간이 들어간 거고 지금 빈 공간 없게 지금 압축 막 시킨 애는 어떻게 돼요? 빈 공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리얼 솜의 부피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면 먼지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를 이제 조금 고상하게 우리가 쓰는 용어로 이론적인 용어로 바꾸면 요거예요. 진짜 솜 요게 뭐냐면 진 이제 솜 그러면 먼지가 되는 거예요. 먼지. 먼지는 그 먼지의 건더기, 솜 부분이죠. 진짜 솜. 건더기 고형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빈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공극이라고 해요. 공극. 그래서 먼지라고 하면은 실제 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빈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지는 혹은 어떤 물체는 전부 다 고형물과 빈 공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겉보기 비중은요, 이 먼지 전체의 부피에다가 여기 고형물의 질량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먼지의 질량은 자 먼지는 고형물과 그다음에 공급으로 돼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먼지의 질량은 고형물 질량에다가 공급 질량을 더한 거겠죠. 근데 빈 공간이 질량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먼지의 질량은 고형물 질량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어떻게 전체 부피에다가 이렇게 M으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진짜 비중은요, 여기 고형물의 부피분의 고형물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같죠. 그죠? 그럼 전체 부피에는 결국엔 뭐가 있는 거예요? 고형물의 부피와 빈 공간. 공극의 부피를 합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높을까요? 당연히 빈 공간이 없는 게 훨씬 더 밀도가 더커 보이죠? 그래서 진 비중이 훨씬 더 커요.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이진 비중을 이제 우리가 S라고 하고 겉보기 비중을 SB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 비해서 진짜 비중이 보시면은 요 값이 언제 커지냐 보시면 입자 직경이 작을수록 뭐가 커지냐면요 비표 면적이 커져요. 자, 비표 면적은 밑에 부피고 위에 면적이죠. 반대로 써주셔야 돼요. 3분의 4 파이 아래 제곱분의 4 파이 아래 제곱, 여긴 세제곱. 그러면 4 같고 파이 같아. R 두개 같고. 그러면 R분의 3만 나오니까 직경을 하면 D분의 6이에요. 그러니까 직경이 작을수록 비표 면적 커지는 거예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작은 애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런 애 보면 여기 물체의 부피에 비해서 요 만나는 점, 그러니까 주변과 접촉하는 면적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직경이 작을수록. 그래서 그럴수록 요진 비중과 겉보기 비중의 비가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직경이 더, 얘 값이 S랑 SB 이 비가 크면 클수록 직경이 더 작은 거니까 더 작은 먼지가 제비산, 다시 이렇게 먼지가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떠오르는 걸 제비산이라 그래요. 그게 훨씬 더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공극률은 빈 공간의 율이에요. 그래서 빈 공간이 클수록
공급률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진밀도랑 겉보기 밀도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큰 게, 진밀도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큰 거분의 작은 거를 분의 비를 1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입자에서 이제 보는 용어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3번에 보시면 입경분포 측정 방법이 나오는데, 요거는 객관식으로 직접 간접 구분하는 문제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게 직접이 들어가고 어떤 게 간접이 들어가는지 요거 구분을 해주세요. 주로 이제 나오는 방법 보면 요 표준 체걸음법, 표준 체측정법, 요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내용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중력 침강을 결정하는 중력 매개 변수는 먼지 입자의 침전 속도이다. 다음 중 침전 속도 결정 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우리 침전 속도 스토크식으로 보니까 얼마였어요? 18μ분의 d의 제곱, 이거 입자겠죠? 그 다음에 입자 밀도 빼기 가스 밀도,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 g였어요. 여기서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상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거? 입경에 지금 제곱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 즉 직경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밀도차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밀도 없이 그냥 하나는 입자 크기, 하나는 밀도 이렇게 나오면 입자 크기가 제일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자의 밀도와 크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측정 방법 중에, 입경 측정 방법 중에 간접 방법 아닌 거 찾으래요. 직접 찾으면 되겠죠. 간접은 뭐 있어요? 관성 중돌 침각법, 광산란법 있고, 직접의 현미경벽 표준 체걸음법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표준 체측정법, 이게 표준 체걸음법이죠.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4번 봅시다. 자, 이거는 입경. 입경을 물어보는데 이게 어떤 입경을 얘기를 하는지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림자란 말이 나오니까 광학적 직경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입자상 물질의 그림자를 두 개의 등면적으로 나는데요. 자, 제일 긴 길이, 그림자 제일 긴 길이는 페렉경이었고, 그 다음에 등면적 두 개를 이렇게 나눈 선의 길이는 마틴경이었고, 그 다음에 요 먼지 직경과 같은 원의 직경은 등가경 혹은 투영 면적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마틴경이겠죠? 그래서 1번 정답이네요. 5번 문제 볼게요. 자, 요번에 역시 광학현미경으로 하니까 광학직경이에요. 광학직경. 투영 면적 나왔네요. 투영 면적을 이용하여 측정한 입경 중 투영 면적 가장자리에 접하는 가장 긴 선이래요. 뭐예요? 가장 긴 거? 페렉경이죠. 2번 정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직경에 가서 물어보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6번 문제 봅시다. 자, 요거는요, 지금 어떤 먼지가 있어요. 근데 그 먼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직경이 있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직경으로 같은 먼지를 측정을 했을 때 크기가 어떤 직경을 사용하냐,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요. 지금 보니까 산술 평균 있고 최빈값 있고 중앙값이 있네요. 자, 보시면은요, 최빈값이 뭐예요? 최빈값. 제일 작게 측정한 거겠죠? 그래서 최빈값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 중앙값. 그 다음 산술 평균값. 그래서 여러분 같은 먼지를 측정을 하더라도 산술 평균, 그 다음 중앙, 그 다음 최빈값, 요 순서대로 됩니다. 요거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그래도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뭐 외우는 거니까 쉽게 맞추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 자, 계산 문제 보니까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동일한 밀도를 가진 먼지 입자 두 개가 있대요. 먼지 입자가 동일한 밀도를 갖대. A랑 B가 밀도가 동일하대. 그 다음에 지금 B 먼지 입자의 지름이 A 먼지 입자의 지름보다 10배 크대요. 지름이라 그랬으니까 DA가 있고 DB가 있으면 이 DB가 DA의 몇 배? 100배라 그랬죠. 그 DB가 100DA 되겠네요. 그러면 이 B 먼지 입자의 질량은 A 먼지 입자의 질량이 몇 배나 더 크겠는가 그랬습니다. 질량이니까 MA, MB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 질량은요. 질량 M은,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예요.
그러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부피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의 부피는 6분의 파이 d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보시면, 자, 질량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온 게 일단 밀도는 같다 그랬고, 자, 직경을 보니까 직경의 세제곱에 지금 비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MA. A의 질량은 A의 밀도에다가 6분의 파이 dA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MB는요? MB는, 자, MB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A의, B의 밀도에다가 6분의 파이 dB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MB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요 dB하고 dA하고 100배 차이 난다 그랬죠. 요거를 dB를 dA로 바꾸면 100dA의 세제곱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밀도는 A나 B나 똑같다 그랬으니까 B를 A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은요, 자, 요것도 한번 빼볼게요. 그다음 100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요게 뭐예요? 요거를 계산을 했더니 요게 A의 질량이잖아요. 그죠? A 먼지의 질량이에요. 그럼 B 먼지의 질량은 A 먼지 질량의 100의 3승. 그러니까 10의 6승. 공이 몇 개? 공이 6개. 그러면 얼마예요? 100만 배더큰 거죠. 그래서 공이 6개짜리 찾아보니까 3번 되는 거예요. 제가 요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은요. 자, 보면은 밀도가 일단 같잖아요. 그러면은 질량하고 결국에는 다 상수니까 직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 MA, A 먼지의 질량 대 A 먼지의 직경의 세제곱은 B 먼지의 질량 대 B 먼지의 직경의 세제곱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요 MB가 얼마라 그랬어요? MB가 100mA라 그랬잖아요. 그죠? 100배 더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대각선으로 곱해 볼게요. 그러면 MA dB 세제곱은 100 MA dA의 세제곱 돼요. MA 같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MA가 같은 게 아니구나. 요게 잘못됐죠. 요건 MB고, 요 DB가 100DA잖아요. 그죠? A는 그대로.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하면 MA 100DA의 세제곱이 MBDA의 세제곱 돼요. 그럼 dA의 세제곱, dA의 세제곱 약분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MB는, 자, 100의 3승이니까 10의 6승. 10의 6승 MA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 10의 6승 배. 100만 배더큰 거죠. 그래서 3번 정답이에요.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입경이 50 마이크로미터인 입자의 비표 면적은 그랬어요. 자, 우리 아까 비표 면적은 부피분의 표면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부피분의 표면적 얼마라 그랬어요? 직경분의 6이라 그랬죠. 그럼 요거 식을 이용을 해서 넣어 볼게요. 그럼 직경이 50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50 마이크로미터분의 6이에요. 근데 우리 뭘로 나타내요? 여기 보니까 단위가 센티미터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 마이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미터는 100센티미터고, 그다음에 1미터는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면은 몇배 차이나요? 얘는 10의 2승이고, 얘는 10의 6승이니까 1센티미터가 10의 4승 마이크로미터랑 같죠? 그죠? 그래서 이50 마이크로미터 분의 6 곱하기 얼마? 1센티미터는 10의 4승 마이크로미터 해서 마이크로미터 없애고
이렇게 계산하면 1200 나와요.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1m는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죠. 그럼 이렇게 일단 바꿔. 그럼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없어져요. 우리 기준은 미터, 길이의 기준은 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그러면은 1m는 역시 또 100cm예요. 그래서 미터, 미터 똑같이 써주기 위해서 1m는 100cm니까 우리 단위 환산인자 이렇게 넣어주면 cm만 남죠.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이제 단위를 우리가 환산을 할 때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크기가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단위 환산인자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3번 문제는 우리 스토크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 층강속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스토크 운동이라 가정을 하고 직경 D가 10에 20 마이크론, 비중이 이거 입자 비중이겠죠? 입자 비중이 1.3. 그 다음에 종말 층강속도가 몇 미터 퍼 세컨가 그랬어요. 그리고 공기에, 가스에, 그러니까 공기에 뭐가 나오냐면 점도, 그러니까 점성계수, 그 다음에 밀도. 이렇게 나왔네요. 공기의 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 스토크식에서 구하는 층강속도는 V는 18μ분의 D의 제곱 G의 입자 밀도 빼기 공기 밀도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비중 혹은 밀도가 지금 1.3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1큐빅미터에 1.3톤의 질량인 거고요. 1리터에 1.3kg. 1, 그 다음에 센티미터 세제곱 혹은 밀리미터 분의 1.3g인 A의 밀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통 공기 밀도는 여기 지금 공기 밀도 1.3kg per 큐빅미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비중이 1.3 그런다고 해서 이 공기의 밀도 1.3이랑 같은 게 아니에요. 단위가 다르죠. 지금 입자 밀도는요. 입자의 밀도는 입자 밀도가 지금 얼마냐면 1큐빅미터에 1.3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1톤이 1000kg이죠. 그럼 여기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3톤은 1300k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요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로 넣어주면은요. 입자의 밀도는 비중이 지금 1.3으로 나와도 여기다 1000을 곱해서 1300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1300 빼기 1.3에 단위 얼마? 단위가 네, 큐빅미터,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렇게 나오죠. 한번 적어봅시다. 1300 빼기 1.3 kg per 큐빅미터예요. 제곱 밀도 썼고요. 그 다음에 직경의 제곱이에요. 직경이 얼마냐면 20 마이크로미터니까 곱하기 10의 6승 미터의 그죠? 제곱, D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18 곱하기 점성계수 얼마예요? 3.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네요. 자, 단위 한번 없애볼게요. 미터가 두 개죠. 여기 미터 두 개 없애고, 여기 미터 하나랑 여기 미터 다 없앴어요. 그 다음에 여기 킬로그램과 킬로그램 없앴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세크 하나랑 세크 하나 없앴어요. 뭐만 남아요? 미터, 퍼, 세크만 남죠. 그래서 원하는 미터 퍼 세크 단위가 나온 거예요. 계산하니까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나왔네요. 자, 그럼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게 여기 지금 없어요. 전부 다 뭘로 나오면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걸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를 8.22 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거는 자, 여기 세 번째 자리예요. 그죠? 세 번째, 소수점 세 번째 자리예요. 그걸 두 번째 자리로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여긴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10을 더 곱한 거죠. 그러면 앞에는 10을 나눠줘야 돼. 그래야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10을 나눠주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10을 곱해주고 그럼 얘는 뭐가 되고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얘는 10을 나눠주면 0.82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소수점 여기 0,
1이 기준이다. 소수점이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 마이너스 1, 소수점 둘째 자리 마이너스 1, 소수점 셋째 자리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커지는 거는 10배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바꿨다는 거는 10배 커졌으니까 앞에 10배를 나눠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자릿수를 하나를 지금 땡겼잖아요. 그럼 여기는 8.2에다가 10에 마이너스 2승은 옆에 큰 거니까 소수점을 요 앞으로 만들어서 앞에 숫자를 작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크기는 똑같게.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10에 마이너스 2승 나오면 값이 지금 8.2 나왔으면 10에 마이너스 3승이면 앞에 8 나오는 거는 얘밖에 없죠? 그죠? 4번밖에 없잖아요. 자릿수만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도 지금 종말속도 계산하는 거예요. 네, 5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스토크식인데 지금 보면은 온도가 표준 상태, 0도씨 일기압이 아니고 20도씨예요. 그럼 뭐가 바뀔까요? 스토크식에서 공기의 밀도가 1.3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 밀도 첫 번째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온도 보정. 그 다음에 스토크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될게 지금 밀도 단위가 2400g/L예요. 2400g/L. 근데 우리 밀도는 어떤 단위로 넣었냐면 kg/m³로 넣었거든요. 그죠? 공기 밀도도 이렇게 썼고. 자, 그럼 여기 보니까 그램보다 킬로그램 1000배 크고, 리터보다 큐브미터 1000배 크니까, 아래도 1000배, 위에도 1000배면은 값이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그램 퍼 리터는요, 킬로그램 퍼 리터하고 똑같아요.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입자의 밀도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중요한 거 하나만, 하나씩만 적어봅시다. 자, 입경. 입자 입경이 2.2 마이크로미터. 입자 밀도가 2400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그 다음에 지금 20도시고요. 점성 계수가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포화즈예요. 자, 이 포화즈는 단위가 G 퍼 센티미터 세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화즈를 이렇게 그램 퍼 센티미터 퍼 세크로 바꿀게요. 자, 왜냐면 우리 아까 스토크식 계산을 할 때는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길이 단위는 미터로 바꿔야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스펙을 적어 놓고 첫 번째 공기 밀도 온도 부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래 0도씨에서 공기 밀도는 1.3kg/m³예요. 20도씨가 됐어요. 그럼 밀도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왜 그래요? 자, 우리 온도가 바뀌면 질량은 안 바뀌어요. 온도가 바뀌면서 뭐가 바뀔 거예요? 부피가 바뀌는 거예요, 부피가. 그래서 결국에는 온도가 바뀌면 부피에 관해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20도씨 온도는, 밀도는 1.3kg/m³인데, 요 부피를 이제 우리가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언제 기준이에요? 네, 0도씨 기준이에요. 근데 요 부피를 어떤 0도씨를 얼마로 바꿔줘야 돼요? 0도씨 온도를 얼마? 20도씨의 부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20도씨에서의 부피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자, 0도씨니까 얼마? 273 더하기 0. 그죠? 그럼 20도씨로 바꿔주니까 273 더하기 20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부피가 0도씨에서 뭘로? 20도씨로 지금 바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와요? 1.2112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온도가 증가했더니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이 아니라 1.2112로 지금 밀도가 줄었어요. 자, 그럼 요게 누구의 밀도가 되냐면 공기의 밀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토크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18μ분의 입자 밀도 빼기 공기 밀도에다가 직경의 제곱 g예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먼저 입자 밀도가 얼마? kg/m³로 바꿨더니 2400
그다음에 우리 공기 밀도 1.2122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그다음에 직경이 2.2 곱하기 마이크로미터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 미터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 넣을 때 항상 우리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길이는 미터로 넣어주시면 계산이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점성계수 18, 점성계수가 곱하기 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입니다. 중력가속도가 지금 빠졌죠? 중력가속도도 넣어줘야 되겠네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그럼 전부 다 지금 미터 킬로그램 나오는데 여기만 지금 센티미터랑 그램이에요. 요거 단위 환산 해줄게요. 자, 우리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1미터는 100cm죠.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약분돼요. 그 다음에 우리 그램이 있어요.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1kg은 1000g. 그래서 그램, 그램 약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킬로그램. 킬로그램, 미터 두 개 없어지고 여기 미터 하나 또 없어지고, 그죠? 그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크 하나랑 여기 세크 하나 없어지고, 그러면 남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로 나와요.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3.4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3번이 되죠. 3번. 자, 그리고 여기 종말 속도에서 보시니까 지금 교재에 보시면 포화즈를 제가 바로 0.1kg per meter sec로 바꿨어요. 자, 1포화즈가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계산할 때 편한데 1 GCMS라고 했죠? 자, 그램 퍼 센티미터 sec라고 그랬거든요. 자, 요걸 우리 단위 환산을 한번 해보고요. 1g 퍼 센티미터 sec. 자, 그럼 그램을 우리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그럼 1kg면 1000g이죠. 그 다음에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자, 여기 센티미터, 그램 바꾸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하니까 여기 100이고 여기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100이니까 0.1kg 퍼 미터 세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포화즈는 0.1kg per meter sec로 하면 0.1kg per meter sec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지금 우리 앞에서 제가 계산할 때 이 과정을 여러분 생략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팁으로 여러분이 뭐 문제 푸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수 있는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근데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공기 밀도가요. 온도가 바뀐다고 해도 입자 밀도가 되게 크다 보니까 공기 밀도를 거의 무시할 수가 있어요. 모양 보시면 종말 속도 이렇게 나오는데 입자 밀도가 공기 밀도보다 엄청 크거든요. 이거 거의 0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관식 실기 문제 아니고 객관식에서 풀 때는요. 그냥 이거 공기 밀도 무시하시고 풀어도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답 구하시는 데는 문제없어요. 그렇게도 여러분 팁으로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자, 7번 볼게요. 자, 요거는 낙하지점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먼지가 여기 있고요. 자, 먼지가 높이 8m 위치에서 바람은 옆으로 불겠죠. 바람이 5m per sec 수평으로 불고 요 직경이 얼마냐면 100마이크로미터, 100미크론짜리 먼지가 있대요. 그럼 바람이 옆으로 부니까 중력작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층강속도 있고 바람의 속도, 뭐 U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떨어지냐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어디냐면 낙하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낙하 지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겠는가 그걸 물어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동종의 같은 먼지인데 입경이 좀 더 작은 애 10미크론짜리는 낙하 속도가 떨어지는 층강 속도가 0.6cm per sec예요. 자, 이거 미터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100cm가 1m죠. 그러면 얼마? 네, 0.006m per sec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낙하 속도 봅시다. 자, 10짜리, 직경이 10짜리는 0.06이고, 그 다음에 직경이 그럼 100짜리는 낙하 속도가 얼마일까요? 요거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스토크식을 보면 스토크식은 18뮤분의 D의 제곱 입자 밀도 빼기 공기 밀도의 G잖아요. 나머지 다 같다면 직경만 다르다면 속도랑 그 다음에 직경의 제곱이 비례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이 입자가 10미크론짜리의 제곱 대 속도 0.6이었으니까 이번에는 100짜리 100의 제곱 대 층강속도 X라고 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례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곱한 거랑 저렇게 곱한 거 각게 푸시면 돼요. 그럼 X는 100의 제곱분의 아니 10의 제곱분의 100의 제곱 곱하기 0.6 하니까 얼마 나와요? 60cm per sec 나오네요. 자, 60cm면 이거 0.6m죠. 그래서 0.6m per sec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뭘 구했냐면 여기 지금 이 층강 속도가 0.6m per sec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낙하거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 저기 보세요. 자, 요거를 삼각형으로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직사각형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지금 이게 뭐냐면 낙하하는 거리예요. 그죠? 낙하거리. 자, 우리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죠. 그죠?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예요. 그러면 요 똑같은 시간에 저 밑으로 보니까 밑으로 가는 거리는 8m. 여기 뭐야? h. 높이 h.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층강 속도 vg예요. 이 시간이나 요 낙하 거리를 가는 동안 이제 풍속 옆으로 가는 속도는 풍속 u잖아요. 그죠? 그래서 풍속 u분의 낙하 거리 요걸 이제 l이라고 해 볼까요? l. 여기서는 이제 요게 서로 걸리는 시간이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시간이나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같은 거죠. 자, 그때 이제 요식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층강 속도가 얼마고 0.6분의 8m는 풍속이 얼마였어요? 5m per sec분의 길이 L. 이렇게 해서 L을 구하시면 되죠. 그럼 L은 0.6분의 40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66.67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로진 레뮬러 분포에서 최상 분포, 그러니까 알값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으로 먼지 입경 35미크론 이하가 전체의 약 몇 퍼센트를 차지하니까 한마디로 이하예요. 자, 여기 볼게요. 최상 분포는 그 어떤 입자, 이게 입경 35미크론짜리가 어떤 입자예요. 그 입자보다 큰 입자가 몇 퍼센트인지 보여주는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작은 입자가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작은 입자는 최하 분포를 찾는 거죠. 그럼 최하 분포는 전체 100에서 최상 분포, 큰 입자 분포를 빼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최상 분율 알값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100에 2에 그 다음에 요 베타 값이 0.064 그 다음에 dp가 뭐냐면 이거 특정 입자예요. 그래서 단위가 뭐냐면 이렇게 미크론으로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35고 n이 1이죠. 그래서 35 승에 1 승해서 2에다가 지수로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2 곱하기 0. 마이너스 뭐 0.064 이게 아니고요. 계산기 넣으실 때 2의 위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0.063 곱하기 3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100을 곱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11.13 나와요. 그러면은 100에서 11.13 빼면 최하 분율이 88.97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게 돼요. 네, 마지막 이제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배출가스 먼지의 입도 분포를 대수 확률지, 대수 분포를 로그 값입니다. 직선이 되었다. 50% 직경과 84.13% 직경이 각 7.8, 4.6 미크롬이었을 때 기하 평균 직경은 그랬어요. 자, 우리 기하 평균 직경 그러면 대수로 최상 분율 만들었을 때 50%인 애 중간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50%는 얼마예요? 7.8 미크론이에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좀 길었어요. 그죠? 우리가 입자, 먼지에 관한 기초를 좀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좀 깊게 좀 많이 긴 시간으로 봤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건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토크식 가지고 계산하고 그 스토크식을 이제 여러분이 문제에 적용해 보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직경의 종류.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